안녕하십니까, 홍그란드 베이스볼입니다. 방망이 멋집니다. 방망이 항상 생각이 드는 거지만 방망이는 신품이 나올 때마다 사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요번에 나온 신품이죠. 아주 핫한 방망이입니다. 루이빌 슬러거의 3종 세트.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방망이 리뷰를 할 건데요. 방망이는 저희가 아주 근거를 두고 하려고 그래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 방망이 치는 것만 해서 저희 느낌만으로만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일단 스펙을 정확하게 재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망이 측정 기준이 첫 번째가 무게. 네, 무게하고 배럴 중심점을 잡아서 네. 거기에 해당되는 네. 자, 먼저 그 가격이 가장 비싼 것부터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프라임 제품이고 네, 프라임 제품이고요. 예, 풀카본입니다. 아, 풀카본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랩핑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게는 약간 그거를 네. 조금 감안을 하셔서 네네.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랩핑이 뭐 한 7g 정도 본다고 하면 네. 뭐 800g이라고 봤을 때 뭐 네. 오차 범위가 한 7g? 7g 네, 6.5g 정도. 예. 네.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807g. 네. 두 번째 소솔로. 얘는 이제 알펩. 네, 알루미늄 배트요. 예, 그렇죠? 네. 아까 저기 807g 나왔잖아요. 807g이 나왔고 아 얘는 제보다는 네. 예, 10g이 좀 더 나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 마지막 다이너스티. 얘도 알펫. 네. 예. 얘도 솔로랑 거의 같은 예, 얘는 그러네요. 솔로랑 거의 알펫은 두 개가 거의 무게가 같게 나옵니다. 같게 예. 나네요. 아, 그럼 이제 배럴의 두께를 한번 재볼까요? 네, 이제 배럴의 두께를 일단 여기에 이제 스펙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네. 이 세 개 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와 4분의 3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죠 여기 2와 4분의 배럴 네. 네. 2와 4분의 3 배럴 네. 이쪽은 재면은 이제 오차가 생기겠죠. 네. 배럴을 가장 캐드 캡에서 좀 가까운 지점을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물려서 지금 650, 660 아니 그러니까 60이에요. 65, 66, 67 68, 69를 넘고 70은 안 됐잖아요. 네네. 69점에서 만나는 지점 69.85 69.85 네, 69.85면 이걸로 지금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거니까 네. 들어가면 얘는 조금 차이가 네. 있는데 이건 다시 이건 풀어서 이제 맞춰야겠네요. 네. 69. 살짝 넘었기 때문에 아 여기 있네 1호 얘도 아 얘는 방금 쟀던 솔로랑 네. 거의 똑같은 그러니까 아까도 무게도 거의 비슷했지만 예, 얘는 거의 그러니까 똑같이 예, 마찬가지로 69.1 예, 이렇게 일치하는 데가 있으니까 69.1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9.1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아 이거 뭐 만드는데 이거 애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중심이 잡혔네요. 잡혔어요? 네네, 중심이 잡혔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점을 찍고 네, 세페트지만 어쨌든 네. 여기 이제 랩핑이 돼서 살짝 찍어서 이제 안쪽으로 그렇죠. 이제 안쪽에다 제가 찍어 놓을게요. 지금 25, 29, 30이 안 넘어가요. 그럼 29.78 그죠? 29.78 네, 67 네, 29.67 29.67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들탑 범위가 29에 30인데 네. 29.67이니까 30은 안 되는데 사실은 네. 미들탑은 미들탑이지만 약간 미들에 가까운 미들탑? 뭐 네. 그렇게 말하기는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네. 29 그 뭐 그렇게 네. 아 잡혔죠? 네, 네. 무게 그렇죠? 중심이 잡혔습니다. 네. 이 정도 오차는 네. 보면 뭐, 안쪽에다가 네.
제가 이제 여기서 32cm? 아 그러네요. 네, 32에 가깝네요. 네. 예. 아, 얘도 이제 어쨌든 미들탑 범주지만 예. 프라임보다는 확실히 미들 쪽이 가까워. 그렇죠. 미들 네. 쪽. 그렇죠. 예. 네. 제가 사이즈에 맞춰서 네. 초이스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네. 지금 요즘에 이렇게 맞춰서 정수 잡았습니다. 잡혔고요. 얘도 이제 검은색이라서 네. 네. 수치가 나오네요. 30점. 네. 뭐 거의 30.12. 예. 그 정도 예. 상황이네요. 예. 아, 나 중간이네, 예. 중간. 그러니까 이게 무게로 따지면은 사실 지금 프라임이 제일 가볍긴 한데. 그렇죠. 탑에 밸런스가 있어서 그렇죠. 돌릴 때 그러니까 왠지 방망이 스윙을 할 때 좀 네.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예. 야구를 좀 많이 하시고 네. 잘 하시고 방망이가 좋으신 분들은 네. 스윙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해도 충분히 무거운 부분을 끌고 내려서 스윙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입문하시고 네. 4부에서 뜨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윙 자체가 이 퍼져나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공 예, 맞추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빨리 끌고 나오려면 그래도 이들 쪽에 네, 가까운 이런 것들 예. 어쨌든 공을 맞추려면 이 궤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을 맞출 수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탑이 무거운 것보다는 네. 중심점이 밑으로 와 있는 네.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네. 그래야지 돌리기도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뭐 이때 굳이 그냥 한다면 스윙 궤적이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잡혀있는 선수들은 미들이 탑이나 탑을 쓰셔도 되고 또 체격이 좋으신 분들 네. 저처럼 좀 체격이 조금 왜소하고 좀 힘이 없고 또는 또 이제 야구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네. 미들탑보다는 좀 미들에 가까운 네. 바터를 하면 어차피 알리오피트는 정확히 맞으면 그렇죠. 예, 공은 잘 나가니까 네. 예.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스펙을 비교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방망이 선택할 때 일반인들이 좀 선택의 그 기준이 그렇죠. 좀 예, 어느 정도 잡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반발력인데 네. 이제 그 반발력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네, 네. 이 스펙과 같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